나 왜 위치가 안.. 어? 밑에 있다. 죽어! 도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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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can't die here. 으야. 자, 이번에 해볼 게임은 두비움이라는 마피아류 게임입니다. 지금 스팀에서 플레이 테스트 버전으로 잠깐 임시 공개를 해놓은 상태인데 곧 출시를 앞두고 있고 제작진 분께서 플레이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셔서 오늘 바하, 설백, 악녀, 최케빈 이렇게 총 5명이서 같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파란색 문으로 이동하세요. First things first. 뭐야? 자, 이게 플레이어 정보네요. 체력이 0이 되면 사망. 생존에 중요한 체력과 산소. 산소가 있네? 산소 레벨이 낮을 때 붉은색 아웃라인이 드러나 현재 위치가 배신자를 포함한 다른 플레이어에게 공유됩니다. 산소 레벨이 모두 소모되면 체력을 잃고 질식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바닥나지 않게 주의해야 되는데, 아, 이거 지속적으로 다네? 산소 캔? 다른 플레이어에게도 줄 수 있어요. 산소 공급장치 수리하기. 산소 공급장치는 배신자를 포함한 다른 플레이어에 의해 고장날 수 있으며 산소 공급이 중단될 것입니다. 스페이스바로 바늘을 멈추게 할 수 있네. 아! 응약!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느리지만 더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버튼을 눌러서 마지막 마무리를 해야 돼요. 어렵네. 산소가 다시 차고 있는 게 보이죠? 전력 제어 패널 조작하기. 전력 제어 패널은 전력실에 위치해 있습니다. 전력 수리 중에게는 배신자에게 취약해지니 조심하세요. 와, 우주 밖으로 나가야 돼? 확대가 되어 있네. 다른 사람이 접근하는 거를 알 수 없도록 지금 쫙 확대돼서 수리하는 모습이에요. 에너지 큐브 파괴 작업의 속도가 향상된다. 아, 우리의 목표는 에너지 큐브를 부수는 거니까. 치프 시체 모형을 조사하고 키카드를 획득. 소지품 조사하는 게 이렇게 게이지가 찰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거야? 오. 오. 좋아. 키카드나 에너지 큐브와 같은 미션 아이템을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위치가 배신자에게 공유된대요. 버리면 공유가 중지. 아이템 갖고 있으면 내가 지금 보이고 있는 상태인 거야. 초록색 테두리가 생겼네요. 트랜스미터 해킹을 완료하고 에너지 큐브를 회수하세요. 움직이는 게이지가 붉은색 선에 닿을 때 버튼을 누르면 된다고 합니다. 핫! 아! 핫! 와, 이거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캔슬하고 다시 하면 어떻게 돼? 처음부터야? 아니, 미쳐? 됐다. 배신자가 키스톤을 가져가기 전에 미리 챙기세요. 큐브다. 에? 아, 큐브 생각보다 개큼. 표정 봐. 진짜 무겁나 봐. 키스톤 가스 밸브 잠그기. 유독한 키스톤 가스에 노출되면 짧은 시간 내에 죽을 수 있습니다. 배신자가 밸브를 다시 열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그리고 잠궈. 잠그는 건 뭐 별다른 조작이 필요 없고 기다리면 되네요. 되게 오래 걸리네요. 에너지 큐브를 파쇄기에 운반하세요. 파괴하기. 에너지 큐브나 배터리, 카본 파이버, 센서와 같은 부품을 가지고 있을 때 파쇄기를 조작할 수 있습니다. 뭐 해보면 알겠지. 안정화하기. 뭐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노란색이 되면은 내가 다시 밀어넣는 그런 느낌이군요. 됐어! 이걸 몇 번이나 해야 되는 건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캐비닛 조사하기. 우주정거장 곳곳에 쉽게 할 수 있는 캐비닛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양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배터리. 파쇄기에 설치. 설치 중. 아, 이거 너무 어려운데? 아, 한번 취소한다고 완전 캔슬되는 게 아니네. 카드 기환선 런처를 활성화하여 프론티어 훈련 프로그램을 종료하세요. 발사 시스템 활성화. 왜 이렇게 다 뻑뻑해? 와, 이러고 또 한참을 기다려야 돼?
취소하기. 완전 초기화되는데? 이게 맞아? 근데 이게 최대 5명이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임포스터가 한 명이면 밸런스가 맞을지도 모르겠다 생각이 드네. 안녕. 하이 TV. 아 형 왜 그래? 왜 자꾸 늙어 보이려고 애를 쓰는 거야 도대체? 재밌잖아. 이게 사실 애매할 때는 애매한데 이게 어느 임계를 넘잖아? 어. 그러면 즐기게 되더라고. 아, 너무 슬픈데 말이. 안녕. 못하지 않겠네. 어 안녕. 캐릭터가 여러 종류가 있네요. 난 벌써 골라버렸어. 너 뭐였는데? 나 소복. 네가 왜 소복이야? 남부잖아. 난 이쁘잖아. 빠져 남캐. 아니 씨발 이쁘잖아. 아 어쩌라고 이씨. 아니 능력이 있나봐. 어 캐릭터 능력 좀 한번 쭉 읽어봅시다. 우리 목소리가 좋으신 설백씨가 한번씩 읽어주실래요? 자 제시카 주변 장애물을 뚫고 근처에 있는 다른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잭 일정 반경 내 모든 프론티어 캠의 통신을 끊어 잠시 프론티어 캠이 기능이 작동하지 않도록 합니다. 세르게이 일시적으로 증폭된 방어력을 얻고 암살이 불가능해집니다. 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방어적인 오. 캐릭터인 것 같아요. 역시 세르게이. 근데 근육 빵빵한 거 보면 칼이 안 들어갈 것 같긴 해. 맞아. 세르게이는 공격만 해. 자 다음 소복입니다. 산소 소모량을 줄이고 산소를 소모하여 독가스 데미지를 무시할 수 있습니다. 오 좋다. 뭔가 한국인 캐릭터인 것 같아. 다음 라이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남긴 흔적을 분석하여 유용한 정보를 얻고 대상의 모습을 짧은 시간 동안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괜찮네. 이게 좋은 거야? 제시카가 더 상위 호환 아니에요 그러면? 제시카는 실시간만 볼 수 있는 거고 맞아 맞아. 아~ 라이언은 진짜 흔적이니까 오히려 라이언이 더 쓰긴 좋을 수도 있어. 근데 잭은 진짜 어려워 보인다. 맞아. 잭은 심지어 타이밍도 맞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 너무 깜쳐. 너무 깜쳐 지금 너무. 내 캐릭터 보고 있어봐. 정신 나갈 것 같아. 헤드뱅잉 되시는데? 너무 신났네. 내 옆에서 노트북 들고 저러고 있으면 그냥 바로 노트북 부셔버려. 불쌍해. 화 잔뜩 나버려 그냥. 설백띠 말해볼래요? 아야 어여 어여 우이 아야 왜 이렇게 귀여워. 멘트가 좀 부른데 다른 걸로 주시겠어요? 아야 아야 전 오늘 맛있는 짐섬을 먹고 왔답니다. 짐승이요? 짐섬 이 짐승아 진짜 많이 잡나. 오 짐승이 멘트만 지랄이가 멧돼지 잡아먹고 왔겠냐고요. 왜 나한테만 기준이 그렇게 엄격해 돼. 내가 밥을 많이 구린 걸지도. 근데 인상들이 아주 살발해요. 다배신자 같아. 아니 얼굴부터가 같다. 유죄잖아. 어. 얼굴부터가 한판 눌러볼까 그냥. 어떻게 하는 거지. 연습으로 해보자. 당신은 배신자입니다. 처음부터? 키스톤 10개를 찾으세요. 키스톤을 모으고 개인 탈출선을. 여러분 지금 연습 게임이니까 일단 밝힐게요. 제가 배신자인데 배신자가 한 명인가요? 한 명인 것 같아요. 그래야 밸런스가 나머지 맞겠지. 없죠? 다섯 명이니까 한 명이지 않을까요? 와 근데 진짜 무중력이라서 둥둥 떠다니는 거 신기하다. 뭐야 이거 왜 뭐 쓰러져 있어 여기는? 그 마우스 휠 클릭하면은 저 인간이 배신자야 이거 할 수 있네요. 미안. 아, 됐다. 어이구, 모가지가 오도독. 뭐야? 한번 해봤어. 이거 공격 아니, 같은 이거... 건 없어요? 감사라기. 어떻게 죽는지?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님들 저를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요? 이렇게 들켰는데? 없어. 근데 왜 다들 다시 멀쩡해졌어? 이게 내가 봤을 때 완전히 죽는 게 아니라 그냥 방해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바하야! 왜? 너 어떻게 살았어? 몰라 나 그냥 자동으로 부활되는데? 오도도 그래 이거 맞네 그러면은. 아니 왜? 아 근데 꼴이 좋아? 아 이게 기절인가 봐. 근데 왼쪽에 사방으로 뜨는데요? 어이구! 두 번 기절하면 죽네. 당신이 죽였어! 이리와 너도 죽여줄게. 비명 소리야. 녹슨 크로우가 급할 때 무기로 쓸 수 있대요. 카본 파이퍼. 잠깐만. 저 사람 뭐야? 누구 있었다. 누구세요?
이리 와. 누가 안 돼? 야야. 아 근데 나 야, 잠깐만. 어, 왜, 죽이기 왜, 전에 잠깐만 말 왜? 말만 좀 해봐. 어 말. 안 들려? 여보세요? 말이 안 들려? 플랜마 혹시 이거 말소리 안 들려? 난 잘 들려. 근데 왜 너 말이 안 들리지 나한테? 내가 지금 배신자 정체가 발각돼서 그런 건가? 근데 왜 인게임 소리가 안 들리냐? 아 형. 일단 쬐. 이거 쬐는 건 어떻게 쬐야 되지 이거? 그냥 뛰면 될 것 같지 않아? 아가 가. 따라오지 마. 이리 와. 따라오지 마. 이리 와. 따라오지 마. 아니, 이리 와. 일단 따라오지 말라고. 대상과 더 가까워야 돼. 겁나 열심히. 이리 오라니까. 겁나 열심히 쫓아오네. 어? 강제 진압이 안 돼. 어 됐다. 5도. 오케이. 이거 어떻게 집지? 시프방 키카드. 키스톤 키카드. 오! 키카드를 먹으면 어디에 써야 되는지가 보이네요. 나 왜 위치가 안... 어? 밑에 있다. 죽어! 도끼! 와 여기서 템 다 떨구네. 언제 일어나요 얘는? 우수한 생존용 도끼. 어 일어났다. 괜찮아요? 절 죽이지 말아보세요. 저 목소리 들려요? 저 들리는데 제 목소리 안 들리세요? 아니요 들려요. 아까 케빈 형이 제 목소리가 안 들린다 그래가지고. 아야 이거 두 대 맞으면 죽는데? 지금 당신은 듣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아 이런 식이구나. 와 이거 대기 시간이 되게 긴데? 1분이나 누워있어. 나도 이번에 죽으면 죽는 건가? 내 인벤토리 키스톤은 그래도 계속 갖고 있네. 무적 시간도 있네? 어이 뭐야. 이리 오세요. 안아드려요. 아 왜 이렇게 잡기가 힘들어 이 사람? 야! 아! 으악! 어 나 죽었어. 어? 나 죽음. 근데 이렇게 되면은 천천히 미션 해갖고 이제 탈출하면 되는 거야? 어 그러네. 살인마가 되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발견했다고 막 하는 게 아니고. 어? 뭐야? 둘이 무슨 상황인 거지? 굉장히 재밌는 걸?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설백님 지금 카드 보면은 배신자라 돼 있거든? 어? 왜 배신자가 된 거지? 아까 방금 악녀 누나를 쐈잖아. 그 이후에 갑자기 노란색으로 되면서 배신자라는 게 됐거든? 아 배신자가 계승되나봐! 그런 건가 이거? 어, 최후 에이린이 될 때까지 그 배신자가 계속 계승되나보다. 아니 결국에 그럼 혼자 살아남기야 이거? 그치? 잠깐만. 어 지금 서로 상태 많이 안 좋아요? 악녀 상태 많이 안 좋아요? 어 도끼 들고 쫓아가는 거 진짜 개무섭네. 악녀님 악녀님 잠깐 와보세요. 악녀님 어, 소름 끼쳐. 나도 이런 도망치는 거 해보고 싶다고. 왜 두 번 죽으면 죽는 거를 왜 나를 실험을 했냐고. 그죠. 언제까지 도망치. 아 이걸 못 잡네. 왜 안 맞음? 애매해서. 혹시 내 목소리가 들리나? 설계치? 아니 근데 이거 언제까지 뛰어댕겨. 오오오 대박. 오 악녀 무비. 악녀 무비. 왜 안 맞냐고. 아니 왜 갑자기 나 잡아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와우! 와 죽었다. 죽었다. 여기 근데 한 번 죽은 거잖아. 그렇지. 어? 두비움 레벨 1? 그렇지 배신자 아래쪽에 두비움 레벨 1 보이지? 응. 설백띠랑 맞짱을 떠야 되는데? 맞짱을 떠야 되는데? 야 임나는 맞짱을 뜰 생각을 하고 있어. 진짜. 개무서워. 중간에 이제 뭐 다른 팀원에게 데미지를 입힌 사람이 계승을 하나? 어? 죽여. 발견했나? 서로 발견한 것 같은데? 총 들을 때 서로 총 있는데? 어? 뭐야? 죽여! 아 숨소리 뭐야? 숨소리 설백씨 왜 말이 없어? 나 무섭잖아. 왜? 됐다! 어! 아니야 배신자가 발각됐어. 우와! 우와! 배신자였구나. 이게 배신자가 둘이야? 배신자가 계승돼. 내가 죽으면 말이야. 다른 사람이 배신자가 돼. 여덟 개밖에 없지. 아 그런 거구나. 오 신기하다. 와 멋있다 연출. 안 숨 쉬어. Dust to dust. 야. 넌 이겼잖아. 오예 성공. 뭐야 설백 씨 계승된 거예요? 배신자가? 그게 중간에 그 윗사람한테 연락이 와요. 너가 이거 해서 혼자 탈출할래? 아 오케이 나 혼자 탈출하겠다 하면은 제가 배신자가 돼버리더라고요. 아 수락을 해야 되는구나. 그걸 거절할 수도 있고 수락을 할 수도 있어. 다른 사람한테 또 전화하는 거 아니야 거절하면? 그쵸 그럴 수도 있어. 와 개꿀잼인데? 정신하다.
전력실. 태양광 패널 고장. 태양광 패널을 수리하려면 이렇게 해야 하나. 에어로 이용 중엔 공격받지 않습니다. 이게 채공할 때 생각보다 조작이 좀 많이 까다롭네요. 산소가 별로 없는데 괜찮은 거냐? 뭐야? 아유 선생님 아유 이거 브레이크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해요. 됐다. 어? 오빠 안녕. 어? 오빠 이거 고칠 때 왜 안 고치고 어디 가? 아 나 산소 모자라 수고하세요. 어 나 산소 진짜 위험한데? 어 살았다. 와 이야 다시 가자. 복구 중 표지가도 오픈 압력으로 뽑힐 수 있습니다. 아이씨 이게 계속 돌리다가 표지가 뽑히면 다시 이거를 수리하고 또 다시 돌리고 그래야 되는 거야? 우주선 시설이 뭐 이렇습니까? 아니 씨 고치면 그만한 보상이 있기는 할까? 아니 그리고 아까 한 번에 100% 차지 않았었어? 지금 난 되게 다시 천천히 차고 있네? 산소캔을 사용한 건가? 자동으로 소진되어 산소를 충전한다. 아 나 산소 쓴 거였네. 악녀 고치고 있는 거 봐. 고쳤다. 내가 돌려야지. 내가 돌릴 거임. 내가 돌릴 거임. 응 비켜 안 돼 이런 제기랄. 나의 업적을 가로채다니. 같이 다니자. 무서운데? 아니 난 널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 태양광 패널을 이렇게 아득바득 고치는 모습을 네? 보아하니. 무식한 곳에 날 데리고 와서 날 또 죽이려고. 뭔 소리야 지 혼자 들어가 놓고. 어? 뭐야? 뭐야? 죽은 거야? 그런 거 같은데? 죽었어. 어디에서 난리가 난 거지? 이 데이를 이어서 내가 가져가서. 야! 너 뭐야? 아니야, 케빈님이 죽였어. 난 이거 파밍하러 온 거야, 일단. 아, 라이언이 케빈 형이구나. 어, 그래가지고 그 범죄자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지금 급하게 왔는데 죽어 계셔가지고 다 파밍한 거야 지금. 희생자가 부활했습니다. 저기 케빈 형, 이거 잠깐만. 어떻게 된 거야? 빨리 설명이 필요해. 아니 이거 지금 소복이 범인인데 내 등 뒤를 쳐가지고 내가 도끼로 항전해가지고 내가 이겼어. 맞아? 믿어도 되는 거지 형? 아 진짜로 내가 이거를 하고 있었거든 이거 조작을. 부수고 있는겨? 어 나 지금 해보고 있어 일단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맞춰봐야지. 아왜아 미안해 왜 그래? 아 아니야 데미지 1 들어갔어요 진정해요 형. 내 배가 왜 이렇게 빵빵해? 어? 나 산소 떨어지고 있네? 근데 괜찮아 저 산소통 두 개 있어서. 근데 산소는 어디서 고쳐? 아니 뭐 산소가 보여야 말이지 어디 있는지를 알아야 내가 뭘 하든 말든 하는데. 일단 열어. 어? 형? 어. 형이야? 아니 근데 이거 내 생각에는 분명히 전화 받은 사람이 한 명 있거든 우리 중에. 혹시 전화 왔었어? 아니 나 한 번도 안 왔지. 방금 뭐지? 형 지금 산소가 부족해 우리. 아 그런 거야. 어? 이 산소캔 매우 필요함. 근데 이 키스톤 딱히 지금 나한테 필요 없지 않아? 아 내가 키스톤을 갖고 탈출해야 될 수도 있구나. 다른 사람들을 다 죽이고. 큐보가 여기 있네? 오! 산소 찬다! 아니 근데 이거 해킹하는 거 되게 오래... 뭐야? 어? 어? 뭐지? 배신자로 의심되는 플레이어를 선택하세요. 배신자 뭐가 구분이었습니다. 내 아이템! 아이템 하나도 안 챙겨갔네? 누구지? 제기였네. 어 악녀야! 여보세요? 어? 내가 몸빵아. 아파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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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얘 일어나면 근데 무적 시간일 텐데. 빨리 이거 옮기자. 가자 진짜 가야돼. 이거 저거 좀 걸리더라고 살아나는데. 어 1분. 오빠 전화도 받으면 안 돼? 알았지? 너도? 요즘 대신 안 할 거지? 아니 요즘 보이스패시
게임 되게 유행이래 오빠. 잠깐만 잠깐만 하지 말아봐 하지 말아봐 하지 말아봐. 지켜줄 수 있지? 어 어. 총 나 네 발밖에 없긴 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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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고? 어 왔어 왔어. 됐어. 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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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다, 갔어. 다시 갔어? 됐어. 됐다. 오케이. 총 먹고 올 것 같은데 진짜 근데? 나 지금 쿨타임 65초. 나 22초. 너 스킬이 뭐야? 나는 이제 벽넘으로 볼 수 있는 거. 아. 여기 뭐 먹을 거 없었어? 어, 여기 배터리랑 엄청 많은데? 회복팩이 있네. 어 먹어 먹어 먹어. 어떻게 어떻게 먹어요? 그 무슨 멍청한. 아니 버려 버렸는데. 그거 사용 누르면 돼. 됐다 됐다. 아 모르겠어 무서워. 나 쿨 찼거든. 어 쿨 찼어? 그러면은 이거 저 하러 가자. 나머지도 하러 가자. 오케이. 그거 부술 수 있어? 큐브가 거기 안에 들어 있어? 어 있어 있어. 나 지켜줘. 오케이. 아 근데 키스톤을 다 찾으셨는데요? 저쪽은? 그러게요? 근데 이게 다 찾은 거야? 개인이 찾은 게 맞아? 모르겠어. 그러니까 내가 키스톤을 좀 들고 있어서. 아 그래? 들어봐. 어 해킹 중. 내가 총 들고 배신자한테는 이게 다 보인다는 거잖아. 내가 투시 써줘야겠다. 어? 근처인가 보다. 너만 믿을게. 나 능력 안 써 지금은? 지금? 마지막 에너지 큐브를 회수하면 5분 내로 탈출해야 된대. 아 그래? 가자. 어? 가자. 아유 무거워 씨. 제 가지가요. 빨리 와요. 이제 5분 내로 탈출하면 되는 거네. 끼고 파괴하고. 어 파괴하고. 모든 에너지 큐브 해제 성공. 5분 내에 에너지 큐브를 파괴해야 합니다. 잠깐만. 선생님. 악녀 어디 갔어? 어? 아니 악녀가 잠깐 떨어져 있던 사이에 나를 쳐서 죽였어. 그걸 봤어. 보고 있었어. 대박. 타이밍 대박이었어. 아 그럼 둘은 왜 싸운 거야? 그러니까 아니, 이 맨 처음에 소복이 배신자였던 게 맞고. 아. 그다음에 전화를 잭이 수락을 한 거야. 그 저기 뭐지? 플레임이 나 의심했을 때. 이따 얘기할게. 쓰러졌다. 어? 그러게. 이제 키스톤 두 개 얻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주워서? 탈출해야지 이제 먹고. 어? 근데 하나가 아니, 없어. 키스톤이. 그러게? 이게 아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소복이 범인이 맞고 나를 때렸는데 오히려 역으로 당한 거고 전화가 이제 나한테 먼저 왔었다? 플레임이랑 있을 때 플레임이 나 의심할 때 근데 받는 법을 몰라서 내가 전화를 씹게 된 거야. 그 다음에 잭한테도 갔는데 악녀는 거절했다 그랬고 아까 얘기했을 때 다 모았어. 와 이렇게 다 모았어. 이제 탈출하면 돼. 이제 개인 손으로 탈출하면 끝이야. 대박. 아 요요 탈출이네. 끝났다. 야 탈출해버렸다. 와 멋있었다. 진짜 악녀랑 플레임 공략한 게 대박이었어. 와 진짜 힘들었다. 둘이 붙어 다니길래 진짜 힘들었다. 아니 어떻게 둘이 잠깐 떨어진 그 사이를. 와 능력이 왜 안 잡혔지? 이해를 못 알아. 그때 잭이 스킬 써서. 나 스킬 썼어. 그때 딱 스킬 써가지고 악녀님 스킬 막혔어. 거야, 그게. 타이밍이 좀 레전드. 아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스킬을 못 쓰게 만드는 게 얘 스킬인 거야? 네 그런 거 같아요. 아이템 훔쳐갈 준비? 내 거? 아 에바야! 아 에바지! 아이씨! 이 옷? 존맛탱? 어? 아이템 가져갈 준비? 아니 왜? 아니 저기요! 존맛탱? 이건 상도의... 헤이! 내 거? 아 나이스? 아니... 해킹 중. 해킹이 아니라 뒤지는 중. 첫! 오! 제 겁니다. 저 선생님? 아, 나도 그렇게 뺏어 가지고 할 말이 없긴 하네. 우린 먼저 가서 고치자. 목소리 뭐야? 일단 산소가 두 개나 있으니까 무리 없이 소리할 수는 있을 듯. 오케이. 이제 하나만 더 고치면 되는데 산소가 없다. 돌아가자. 장치 조작하기. 일단 여기에 큐브는 없지만 장비를 설치할 수 있지. 어? 설마? I was never wrong. 전혀 모르겠는데? 제거. 배신자 의심 정보가 보고되었습니다. Who did that? 뭐야?
제시카인가? 어. 뭐였지? 제시카인 것 같아. 제시카. 뭐가? 범인 제시카라니까? 범인 제시카라니까? 그럼 나 지켜. 어 알았어. 나를 의심했어 지금. 넣었어. 내가 해? 형이 해. 오케이. 할 수 있는 거 할게. 아니 근데 나 무기가 없는데? 저 꼴랑 다트건 하나인데요? 아 안돼. 어? 일부러 실패해. 아니. 일부러 실패라니. 굉장히 수상해요. 이거 제시카야. 나 죽이고 나서 뒤에서 파밍하고 있더라 조용히. 아 죽였어? 어 나 한 번 썰어졌어. 오늘 이미 됐구만. 나 해킹만 지금 4개 했는데 의심받아가지고 억울해 죽는 줄 알았어. 아니 너무 오래 걸려. 계속 하고 있어. 님 왜 이렇게 못함? 아니 못하는 게 아니고 됐어. 완료됐어. 아 됐어? 응. 어 이건가? 형 이거 수리하는 방법 몰라? 우주 밖으로 나가. 왜 그래? 안돼!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빨리 일로 와. 형 레버 그거 돌려. 돌리다가 60% 되면 부서질 거야. 오케이. 그럼 내가 위에 고칠게. 두 명이서 하는 게 약간 효율적인 그런. 어 부서졌어. 오케이. 바로 수리하기.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야. 자 바로 돌려줘. 어, 알았어 일단 돌리기. 잠깐 나가지고 전력 고치러 왔는데 왜 다 아무도 안 오? 제시카? 아니야 나 제시카 안 돼. 나 라이언인데. 야 제시카가 지금 범인이야. 악녀야. 어? 어디 있어? 나 여기 있어. 어 깜짝이야 이씨. 선생님 저 산소가 아, 부족해. 일단 제시카가 범인이래. 배신자거든? 제시 악녀래 지금. 아 그럼 여긴 다 안전한 거구나. 오케이. 가자 돌아가자. 오빠 세르게이! 숨질 보급품. 보급품 아직 안 들어왔고. 그거 내가 먹었어. 뭐 먹었어? 나 총 먹었어. 강화. 아 총 같은 거는 보급품으로 얻을 수 있는 거구나. 그럼 나 하나만 주면 안 돼? 왜 욕심쟁이야. 하나밖에 없어 이 자식아. 죽고 싶어? 아 죄송합니다. 붙어다니자. 어 악녀는 뭐 하지마. 계속 견제만 해. 내가 할게. 나 무기가 없거든. 아 그래. 근데 그렇게 악녀를 자극해버리면은 나중에 악녀가 전화받아버리는 수가 있어. 나 진짜 전화받는 수가 있어 진짜. 아 근데 나 좀 너무 억울해. 열심히 일해서 전화받는 거 좀 억울해. 나 전화받기 싫어 솔직히 말하면. 내가 좀 많이 갖고. 어? 큐브가 없는데? 아 큐브 없어도 부품 낄 수 있어. 부품 미리 껴놓자. 그래. 다 빼면 5분 저기 해야 되니까. 어? 제시카 죽었다. 세르게이한테 죽었나 본데? 나 에잉? 이거? 됐다. 뭐 다 어디 가셨어요? 저 여러분 저기요. 저 선생님들 저 다 어디 가셨대요? 세르게이. 네. 너 맞아? 뭐가요? 괜찮은 거 맞지? 배신자 의심정보가 확보되었습니다. 어 뭐야? 잘못 듣다는데? 아닌데? 제시카인데? 아니 너 쓰러졌었잖아. 아, 한 번. 나 독가스에 그냥 조라에서 했어. 아 뭐야? 어? 뭐야? 제시카가 혼자 죽었는데? 배신자 의심정보가 확보되었습니다. 이번엔 또 세르게이가 배신자로 지목됐네? 이렇게 다 서로 난리야. What? 벌써? 모든 에너지 큐브를 파괴하고 탈출해야 된대. 에너지 큐브 해제 성공. 5분 내에 에너지 큐브를 파괴해야 합니다. 전 그딴 거 모르겠고요. 혼자 탈출하겠습니다. 혼자 탈출이 되나요? 큐브 파괴 안 하고도? 에너지 큐브 파괴 제한 시. 어, 무서워. 어, 저 미쳤나 봐. 아, 나 갈래. 나 갈래요. 됐다. 아휴. 탈출하자. 아니 이거 프론티어도 탈출이 되는구나. 어 프론티어 탈출이 되는구나. 대박인 게 내가 다 죽였는데. 아이씨. 아니 근데 아 님들 진짜 일 안 할 거예요? 씨발 미션 보상이 지금 점수가 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되는 게 나 해킹만 4번 했어. 나는 내가 진짜 무슨 말을 했냐면 난 전화도 안 받을 것 같다. 일을 너무 많이 해서 씨발 이거 억울해서 나도 탈출하고 싶어서 전화 안 받을 것 같다고. 내가 그랬다고. 아 근데 나 태양열 팩을 내가 다 고쳤는데? 아 근데 맵이 생각보다 되게 아니야. 복잡해. 에이, 맞아 맵이 되게 맞아. 복잡해. 기억상에도 어려운 것 같아. 아니 난 큐브가 어디 있는지 보세요, 모르겠어. 님들. 큐브가 위치가 안 뜨니까. 큐브 위치가 뜹니다 여러분. 맵 보시면 초록색으로 핑이 뜬 게 카드 키고 카드 키를 먹으면 길을 알려줘요. 내비게이션처럼. 아 진짜? 나 모르겠니? 아 이래서 진행이 안 됐네 프론티어 쪽이. 누가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거 라이언이 누구지? 형인가? 어 나야. 오우야 씨 배연.
세르게이가 누구지? 케빈이 형? 나예요? 범인 아니지? 범인이 형은 벌써 죽였지.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지금. 나 먹어야지. 아싸. 존맛. 아니 이걸 못 먹었네. 나도 이번에는 열심히 할 거야. 일 겁나 열심히 할 거라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배신자 되면 어떡하냐고? 그럼 뭐 기분 좋게 받아야지. 키스톤 안 좋은 거 아니냐고? 맞아, 키스톤은 근데 나한테 지금 필요가 없어. 뭐가 당신한테 필요가 없죠? 당신의 사랑이요. 저에겐 희쁨이가 있기. 이 미친색.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아, 근데 근접 공격 무기가 없다. 에? 어? 뭐지? 어, 뭐야? 얘 이상해. 얘 나 공격했어. 안녕히 계세요. 아니야, 설맥이 저 배신자야, 저 배신자야, 제 도끼가 이겨요. 뭐야. 소복이 누구? 소복이 소복 죽여, 확실해. 알았어, 죽여. 나이스. 뭐야, 일단 죽이려다 죽이려다. 범죄자 아니야. 아니 진짜 확실해. 제 갑자기 내 머가리에 도끼를 막 찍으려고 했다니까? 소복이 두고 보자. 아유, 큰일 날 뻔했네. 배신자 의심 정보가 보고되었습니다. 에? 나 아니야. 그치, 배신자 발각됐죠? 금방진 설백, 감히 나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나? 연구 샘플, 생존용 도끼. 좀 욕심나는데? 키스톤을 버리고 도끼 두 개 챙기자. 든든하구만. 좀 쎄하거든요? 어? 뭐야, 서복이 죽었다. 좋아, 그럼 빨리 해킹하자. 전화 오기 전에, 다른 사람이 전화를 받고 돌변하기 전에 빨리 해킹을 하는 거지. 아무도 없어요? 저기요, 거기 숨어있는 거 다 알아요. 빨리 나오세요. 야! 어! 왜? 무서워! 왜? 무서워! 나 지금 내가 전기 켜고 다 하고 있는데 뭘 무서워? 넌 생긴 게 무서워! 어? 산소 공급 장치가 중단됐는데? 오케이. 지금 나한테 전화가 안 오는 걸로 봐서 이 중 한 명이 지금 배신자야. 세르게 아님 제시카가. 오케이. 좋았다. 아, 무거워. 씨. 저 빨간색 표시로 뜨는 건 뭐지? 쟤 뭐야? 범죄자란 얘긴가? 저 뭐지? 어? 제시카? 어, 잠깐만요. 야, 유독가스, 야, 피해야지. 아니, 이거 설치하는 동안에 행동을 못해. 제시카가 범인임, 이거. 내 잘못 아님. 아니, 이게 이렇게 되네. 와, 아니, 독가스 잘 이용하면은 진짜 억울하게 그냥 사망시킬 수도 있겠다. 으아. 될까요? 비상 상황에만 사용할 수 있구나. 라이언은 어디서 뭐 하는 거죠? 안녕? 어? 안녕? 아야! 이리 왕. 아! 이리 왕! 야! 야! 그렇지! 와! 고맙구만! 간다고! 야! 고맙다, 악녀야. 아주 달달하네. 이제 막판을 제대로 하는데 최후의 승리자가 한 명일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치킨 몰아주기 어떤? 치킨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치킨 왜 이렇게 좋아해? 그럼 치킨이 싫으면은 후원 몰아주기 어떤? 왜 하필? 그래, 뭐 열심히 해봅시다. 이번에 하는 방법 다 알았잖아. 일단 초반부터 임포스터가 활개치지는 않을 거니까 해킹. 난 결백해. 여기 이렇게. 오. 나는 여기서 나가겠어. 뭔가 이렇게 보고 도망가는데? 뭐지? 누구였어? 소름 끼쳤어. 이거 M 눌러보세요. M 어디 가셨지? 에? 뭐요? 어?
제 목소리 안 들려요? 어? 왜? 에? 뭐? 에? 에? 왜 저래? 뭐지? 아, 길이 어디야? 어? 누구야? 하이. 어, 무서워. 뭐야?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오지마. 오지마. 어, 오지 알았어. 알았어. 안 갈게. 안 갈게. 안 갈게. 나 무서운 사람이다. 아, 진짜 웃기네. 근데 내 위치가 발각되고 있어서 세르게이 씨를 찾아야 돼. 배신자 의심 정보가 보고되었습니다. 에? 날 왜? 들렸나? 좋아. 이리 와. 도와줘! 이리 와. 또 나야! 잠깐만요, 소. 맨날 왜 이기나? 나 왜 맨날 너만 봐? 날 지목한 벌이다. 세르게이랑 잭이 동시에 일어났거든요. 여기에서 무적 시간이 있을 테니까 좀 기다렸다가. 저쪽에서 지키고 있네. 뭐야? That's it. 죽어. 죽어. 아니 근데 나 무기가 스킬을 써? 아. 약간 안 돼. 이리 와. 나 무기 없는데. 나 피스톨 개사기. 거기서. 아! 피스톨 개. 너도 안 돼? 이리 와. 아, 근접 무기가 없어. 여기 나 살려줘! 살려줘! 죽어. 아, 씨. 떨어졌다. 어? Who did that? What did I have with me? 어, 뭐야? 아, 저기요. 아, 뭐야? 아유, 나 아, 씨. 악녀일 것이냐, 바하일 것이냐. 어 근데 왜 잭이 지금 제시카 죽일 생각만 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어쨌든 누나랑 나랑 둘 중 하나 전화 오거든요? 근데 지금 나한테 전화가 안 왔다는 건 누나한테 왔다는 거거든? 죽여야 돼. 이제 의료로 가고. 만났다 만났다! 만났다! 어떡해! 누나구나? 전화 받았지? 와, 악녀님이 저거 됐네. 배신자 됐네. 솔직히 말해봐. 아 그러네, 전화 받았네. 누나 거기 있어봐. 아 이게 이러면. 아 근데 지금 피가 전화 없어 바하님이. 나 안 받았는데? 아 진짜 양심의 손을 얹고? 누나 그냥 나 안 받았는데 이래. 우리 둘밖에 안 남았는데 전화를 안 받았다고? 내가 전화를 안 받았으니까 누나가 밖에 없을 텐데. 내가 널 때리지 않았을까 지금? 빨리 저거 좀 들고 가자. 그래. 어? 뭐지? 누나 혹시 힐팩 있어? 나 힐팩 없어. 그거 의료 거기에 있던데. 야 악녀. 이걸 그럼 일단 태연하게 그냥 이거를? 뭐 없나? 아 저러나 무조건인데? 이거는 미션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 그래도 챙겨. 진짜 좋으니까? 진짜 미션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림. 악녀는 날 미션 승이 힘들겠다. 사람으로서 믿는데 게임으로는 안 믿어. 사람으로서 믿는데 게임으로는 안 믿어. 와 이거 큐브 분해까지 해준다고? 배신자가? 방금 분해기에 넣었음. 근데 분해까지는 안 하고 일단 분해기에 넣기만 하고. 아야! 내가 전화를 안 받았는데 누나가 전화를 안 받았다고. 말이 안 되는데? 나 전화 안 왔는데? 야 그럼 네가 딸핀데 내가 지금 죽였지 그러면은. 와 보새끼야. 와. 와 악녀님. 와, 와 저렇게 무한신뢰를 하게. 아 나 전화 누나 왔을까 봐. 누나 죽이려고 그랬지. 이거 지금 확실하게 하려고 지금. 내가 피로 받은 사람이야? 여기서 지금 피 쓸 때? 나 뭐야 왜 버려? 살기 싫은 건가? 피 쓸 때? 야 키스톱 봐서 돈 많이 벌어가려고 아니면 배신자여도 탈출 내가 큐브 여러 번 보고 있었거든? 진짜 모르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어떻게 이렇게 연기를 해? 키스톤을 안 주는데? 키가 진짜 개떡핀데 나를 안 죽였을 리가 없거든? 어떡해 바하님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어. 무한 신뢰? 큰일 났다. 넘어갔어. 야 저기 마지막 하나 있다. 근데 우리 부품 다 못 꼈는디? 아 이거 완전히 분해시키게 한 다음에 암살하려고 하나 보다. 아니 나는 아예 죽일 생각이 없어 보인.
이게 싸우지 않고 한 번에 암살하는 방법이 이거잖아. 그냥 뭐 작업하고 있을 때 암살하는. 뒤에서, 뒤에서 암살하는. 아 지금 무기가 제대로 없어서 그런가? 그럴 수도 믿을게. 있고. 근데 암살하게 하면 되는데? 와 이걸 그냥 이제 하나만 아 그렇지 와 나만 믿어 와 이걸 와 이렇게까지 와 내가 이 순간을 위해서 봐야 그래 이 순간을 위해서 계속 연기를 한 거야 이 순간을 위해서 내일 탈출 와 내가 원하는 그 탈출은 아니었지만 미쳤어. 이야, 아니 연기를 뭐 이렇게 잘해? 야, 악스라이. 믿은 내가 병신이지. 진짜 무섭다. 믿은 내가 병신이야, 그치 누나? 난 널 건강한 상태에서 죽이고 싶었어, 바야야. 아, 와, 치료까지 진짜. 시켜줬어, 진짜. 진정한 변태. 쓰레기. 차라리 그냥 죽이지 딸필 때. 그럼 너무 재미 없잖아, 바야야. 그럼 저 치킨 주시나요? 와 치킨. 근데 뭐 제가 말을 꺼냈으니까 저는 책임지고 드릴 건데 다른 분들은 뭐 편하실 때 마시죠. 그럼 저는 사양할게요. 아! 그럼 저도 사양해도 되나요? 저 사양할 재미가 없는데. 전 정신적 피해 때문에 안 될 것 같은데요. 저 제 스스로 병신이라는 걸 이미 인지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살짝 어지럽거든요. 다는 인정. 한 번도 살인마 해본 적 없습니다. 진짜로? 어? 어, 나 프론티어만 계속 나오고 아, 전화도 한 번도 안 와. 그때 럴수. 플레임 앞에서 씹힌 전화 말고 한 통도 안 왔었어. 씹힌 전화. 그 기회를 난 그냥 그 착한 그치. 사람이야. 근데 스킬이 좀 아쉽다. 어, 스킬이 좀 아쉽다. 스킬 맞아. 밸런스 좀 손보고 그다음에 그런 좀 쿨타임 좀 없앴으면 좋겠어. 이게 미션 하다가 취소하는 그 쿨타임이랑 세르게이도 Q 쓰잖아. 그러면은 그 주사 꼽기 전까지 시간이 되게 길어. 그런 거 좀 빠르게 빠릿빠릿하게 하면은 훨씬 재밌을 것 같아. 맞아. 아 그리고 총 쏠 때도 탭을 꾹 누르면은 못 움직이더라. 맞아 맞아. 바로 그 인벤토리가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보이스 버그만 빼면? 근데 되게 소수 인원으로 마피아 게임 할 수 있다라는 건 좋다. 아 맞다. 개인적으로. 걷는 키 있어도 재밌을 듯. 걷는 키. 그냥 근데... 걸어도 소리 안 들리던데? 오빠 또 배신자 안 해봐서 모르는구나. 푸찐이 여기 있다. 프론티어만 해본 찐따가. 다들 고생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연타 중. 연타 중. F키 부러져요? 내 거. 아가미! 음악!